팝콘 오리지널. 뭔가 이거 간식 영화 볼때 맥주 한 잔, 파티 대용료 고소한 버터다이온 팝콘. 오리지널 버터팝콘 대용량. 산지 좀 오래됐어요. 커널스 거고 다르다 팝콘. 아, 뭐야. 막 가서 캔디통에 좀 넣어줄게요. 깠더니 냄새 버터가고 나서 올라와. 냄새가 좋긴 하네요. 제가 팝콘을 좋아해가지고. 근데 유리병 어디다 넣더라. 여기다 직접 만들고 꾸민 것들 여기다 담아주려고. 인형 귀엽지. 속도 안 좋네. 울었더니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. 몸이 안 좋아졌어. 유리병에 팝콘을 담아봅시다. 한 손으로 하기 힘드니까 항상 담고 보여드릴게요. 캔디통에 팝콘을 채우는 이상한 사람. 항상 수저에 울다가 방 청소를 좀 하고 나왔거든요. 일단 수년간 못 찾고 있던 갤럭시 워치 찾았습니다. 비싼 건데 최다의 충전기가 있으니까 써도 되거든요. 제 심장박동수랑 이런 거 재주고 건강상태 체크해주고 하는 거 쓰던 건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가지고 안 쓰고 있다가 오늘 꺼냈어요. 화면이 켜지긴 할까 궁금한데 안 켜지네요. 배터리 다 나갔나 봐. 조명 버튼 누르면 얘도 안 켜지네요. 회사 가서 충전해서 써볼게요. 그리고 큰 가위 녹슬어서 지금 닦아야 돼요. 왜 더럽죠? 엄청 더럽죠? 아니 머리 안 써서 그런 거고 피자 선물 되게 먼지가 쓸 데가 있긴 하겠지. 아니 말고 버리는 거고 리뷰가 대충인 것 같지만 영상이 대충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좀 지쳤어요. 만두 말랐는데 한창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건데 안 씻어서 더럽잖아요. 근데 만지면 점토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느낌이 되게 좋아요. ASMR 할 때 한번 써볼까 봐. 나중에 컨텐츠로 쓰겠습니다. 그리고 향수예요. 한번 잠깐 물건도 더럽죠. 오랫동안 안 써서 그런 건데 거의 새 거거든요. 이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향수라 되게 좋다 그래서 선물로 받았던 건데 옛날에 한 만원대 정도 되고요. 이게 좀 더럽지만 닦아내면 잘 쓸 수 있고 손목에 바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스트레스 풀기도 좋고 지금 기분 회복에도 안락해진다고 합니다. 제가 이거 회사에 가져갔다 쓸게요. 요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안 되겠어. 막 돈도 잘 못 벌고 계약도 잘 안 나오고 회사에 잘 안 되고 있을 때마다 하나씩 발라줄게요. 그럼 좋을 것 같아서. 이게 바르는 용도의 향수거든요. 제 기억으로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선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. 아니면 제가 사놓고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모두 중 제가 충전기를 잃어버려서 하나씩 이게 될까 하고 갖고 왔는데 되지만 될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. 선물 안 써도 하시고. 그리고 또 향수인데 이거는 이제 바디 워시처럼 바디 워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디를 미스트, 바디 미스트예요. 이거다 뿌리는 향수 같은 건데 냄새도 되게 좋아요.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. 글씨 영어로 돼 있고 일본어로 써 있어서 영어랑 잘 모르겠는데 이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 보라색도 있었는데 보라색은 선물로 줬거든요. 근데 제가 파란 꽃을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샀던 건데 거의 한 번도 안 썼어. 아껴 쓴다고. 이것도 데이트 같은 거 나중에 하게 될 때 한번 쓰려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휴직인데 꽃도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선물 받은 거 갖다 두고. 그리고 이것도 옛날에 쓰던 숟가락인데 엄청 더럽죠? 곰팡이 빈 거 좀. 이건 나중에 닦아서 써야 돼요. 더러워서 안에 소독해야 돼. 일단은 계란과자인데 양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. 먹지도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아직 먹어도 될 정도예요. 뭐 곰팡이 피고를 제가 기관에 잘 해놨어요. 제가 나중에 배고파서 조금씩 집어먹을게요. 그리고 해장소스 이거는 면이 남아주는데 써먹을 때 써먹어야겠죠? 라면 일반 라면 스프도 되고 짜장라면 스프도 있어요. 가져갈 건 얘밖에 없네요. 그리고 이건 헬로키티
키링을 직접 만든 키링이라고 하셨는데 받았거든요. 가방에 넣고 다닐게요. 그리고 파스타는 오빠가 오늘 해준다고 해주는데 제가 오늘 아직 소리를 못 들어서 이모 집에 있는지 몰랐다고 다 먹었다고도 못 드셨는데 괜찮아요. 저한테 저녁에 먹다가 마라탕이 있거든요. 기운이 엄청 없는데 이거라도 먹어야지 하고 치과에서 갖고 왔어요. 이 통은 디퓨저 아니다 디퓨저래. 아 캔들 담아있던 통인데 지금은 쓸데가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이 물건 받는 거 아까 많았잖아요. 물건이 이런 것도 꽂아서 갖고 오기 힘들어 갖고 온 거거든요. 그래서 갖고 온 거고 얘도 회사에 가져갈 거니까 보관을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랑 잘 가져가서 챙겨놓을게요. 그리고 제가 이 이어폰도 아이가 집게 필요 없는 거 이어폰 한쪽도 지금 이제 파고니 소품 쪽에 있거든요.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. 자꾸 우니까 정신이 없어서. 그래서 뽑고 찾아가지고 꼭 회사에 가져가서 이렇게 오늘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울기만 하고 닦아낼 건 닦아내야 되니까 여기다 견적지퍼즈 이것도 챙겨서 가져가야 되거든요. 바구니가 엄청 더러워졌죠. 하나 다 챙겨서 가져가면 좀덜 더럽지 않을까. 얘는 고정이 잘안 되더라고요. 나중에 고정해줘. 콜라도 지금 전기코드 위험한 데 있는데 좀 치워줄게요. 이제 오늘 피자를 좀 먹었어요. 왜냐면 오빠가 시켜서 맞는 거 먹었으니까 파스타는 뭐 제가 제돈 내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아쉽지만 돈을 얻어 먹을 수 있고 제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다 보관 잘했고. 갱독시워치도 여기 들어갈까요? 옛날에 이거 다이소에서 샀던 호텔 직업인데 가끔 겨울에도 아직도 팔더라고요. 그리고 파는 사람 좀 많은 것 같던데 잘 모르겠어요. 전 실용성 같은 거 거의 안 쓰다가 지금 써보는데 쓸만하네요. 은근 많이 들어가고 이거를 가져가서 회사에서 잘 써볼게요. 지퍼에 안 닿게 조심조심 집어넣고 그리고 마라탕 끓여먹고 소화를 좀 시키고 간식으로 먹는 것만 먹었을 수 있는 거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내일 점심으로 피자 먹으면 조금만 완전 작은 거거든요. 이거 싸가는데 들어갈 때 점심값이 좀덜 들고 아낄 수 있지 않을까. 만난 거 먹으면서 일단 가방에다가 넣었고요. 지갑도 넣어놨던 거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. 마라탕 먹는 거 끓여먹고 어지러우니까 쉬다가 자겠습니다.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야. 따르고서 끓여서 먹는 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별로 안 보고 싶겠지. 아니,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. 기억력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. 지금 우는 게 많아가지고. 제가 운동을 많이 했는데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. 우울증이 심한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. 전기코드부터 찾아야 돼요. 마라탕 뭔가 남았는데 재료가 많이 남았는데도 이만큼 바쁘지가 않아서 이거 먹고도 배부를 것 같아요. 이렇게 중불당면이랑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해요. 푸주랑 원두부 같은 애들 소고기도 좀 있고 이만큼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서 먹고 또 더 모자란 더 먹으면 되니까 먹고서 재료 추가해도 돼요. 하루 종일 피자 하나 먹고, 아, 두 개 먹고, 피자 많이 먹고 먹었는데, 먹은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제가 우울해도 하루 말하는 건, 몸이 안 좋든, 슬프든, 우울하든, 건강하게 밥은 챙겨 먹어라. 안 그러면 병이 간다, 나를. 그리고 이제, 예쁜 거는 내 스스로 찾는 게 좋다. 근데 좀 깨달았어요. 저 스스로 행복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많지만, 오늘은 많이 이렇게 모자리 갖고서, 오늘은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고, 크리스마스인데 그래도 이렇게 우울하게
이렇게 보내는 것도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이거 듣고 저는 그래도 추가의 말씀을 끝낼게요. 오늘은 영상이 너무 짧아요. 힘들어. 도토에 있더니 아이고, 이건 또 찍었거든요. 이게 떨쳐나는데 조금 고해가 되네. 기름이 좀 많이 오죠? 근데 마라탕은 좀 그런 게 있어. 맛있다. 좀 익은 것 같아. 흘리고 먹으면 안 되는데. 약간 흘리고 먹으면 아직 만나가지고 맛있다. 맛있다. 이렇게. 여러분이 원하는 거. 쫄깃쫄깃한 단맛 먹기. 좀 끊어지긴 했는데, 긴 거는. 파스타도 먹으면 어때? 난 마라탕이 좋아. 맛있어. 갖가지 재료 넣고 끓이면 만난 마라탕. 국물이 맛있어. 내 국물은 다 못 먹어. 칼로리 더. 그냥 맛있고 매운 거. 근데 좀 맛나 잘 먹을게요. 국물 정도 남았는데 덜어져서 좀 더 먹읍시다. 맛있어 먹는다. 시원하고 편하고 좀 빠르게 먹자. 배를 빨아요. 젓가락이 좀 더러워 보이죠? 젓가락은 갑자기 흘러가거든요. 이 정도면 끊었겠죠? 먹어볼까요? 좀 더러워보이죠? 잘 끓었네요. 다 먹어치우던 해야지. 맛있다. 소스는 모기버섯 이런 거 좋아해요. 모기버섯이나 이거 중국 당국 좋아해. 네. 떡 같은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. 저는 지금 정신이 없어서 헷갈려서 그런데 원래 이름 알거든요. 하는데 기억이 안 나. 하여튼 좋아해요. 좀 더 익혀야 돼 떡은. 좀 크게 좀 맛있어. 모자라면 좀 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살찌겠다. 근데 맛있어. 좀 남겼는데요. 세 번째 먹거든요 벌써. 이만큼 먹고 이제 배부를 것 같아서 그냥 먹게요. 다음 내일 또 먹으면 되니까 남는 건 남겨줘. 오늘은 여기서 끝내려. 그리고 남는 마라탕 라면도 한번 끓여볼까요? 짠내나? 버려야지. 아니야, 냉동실 넣으면 보관할까? 좀 무거워서 한 번만 끓여놓으면 이번엔 고기를 넣는다. 소고기 건더기라. 고기가 제가 좋아하는 게 밖에 없어요. 당면은 이거로 많이 안 넣어. 여기 하나 있네요. 그것도 많이 안 넣어. 왜냐면 당면 같은 건데 끓어줬으면 너무 먹어요. 끓어줬으면 더 먹어. 근데 반개 반반쯤 넣었거든요. 바닥에 그런 것도 닦아야 피곤하다. 내일 닦을 거면 더러워지면 끈적끈적해지니까 아이 그 홀크렌징으로 닦아야겠어.
너무 따뜻한데 회장 가는 시간 보니까 너무 우울하네요. 오늘 많이 못 쉬었는데 편하게 좀 쉬고 싶어요. 잠도 좀 잘 드시고 너무 우울해요. 회복하실 거고 잘 키우려고 소문이만 시키면서 좋은 영상으로 대박치겠습니다.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. 그냥 그래도 주말에 토요일에 인형도 만지고 좋았어요. 양념 보는 거 닦아냈어요. 조금 티가 나긴 하지만 힘들어 닦아낸 거니까 빨고 민지로 하면은 닦아주고 양념이 올라가면 터트리나 바로 닦으면 너무 닦아낸 거 과자 담아놨어요. 회장이 가져가 볼게요. 살찌겠는데? 근데 이만큼도 남았어. 이거는 집에 가서 가끔 생각나서 먹어야지. 요번할 때가 제가 좀 많이 먹어가지고 남았거든요. 여기다 보관을 좀 할게요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이거 어차피 다 열려. 이전 반 덜 열려갖고 구조를 잘못 써야 되는 것 같아. 그래도 이게 좀 넓어. 하지 않게. 가루까지 싹 해서 아 조금 흘렀네. 아 이건 안 흘릴 줄 알았는데 괜찮아. 완전 찍어 먹었어. 이렇게 해서 계란과 자기 보관을 했습니다. 아 왜 뚜껑에서 안 닫히니. 되게 좀 이만큼 넣어줬어. 얘 좀 떨어지려고 그래. 붙여야겠다 도착지. 됐다 됐더라. 그냥 또 얘가 죽고 안 되는데. 아이고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. 찾았다. 어떻게 했나. 코팅지로 코팅해도 되는데 접착제로 안 붙이고 뭐지. 근데 이제 방수가 되는 거일 거예요. 괜찮지 괜찮지 않아. 뚜껑이 잘 안 열려. 자꾸 뚜껑. 아, 됐다. 접착 부분이 좀 붙어서 안 떨어졌나 봐. 끝나서 붙여줍시다. 뿅. 월급 받아서 아끼다가 저는 이전에 사고 싶었던 모델 중 하나를 주문했어요. 인형 하나하고 좀 사치긴 한데 딱 사고 싶은 거 두 개만 사고 그 뒤로는 뭐 주문한 게 없어요. 한 달 내내 일해서 두 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합리화를 자기 합리화를 좀 했고 이렇게 붙였고 과자가 좀 많이 남았죠? 소진노라 과자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해서 먹다 보면 또 금방 채울 필요가 또 너무 많아. 이거 양 한 3년 내내 먹겠어. 일단 따로 보관을 해둡시다. 그때 치우고 보관을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보틀 하나를 더 준비해서 아이고 이마 여기 심어놔야 돼. 이 틀도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니 꼭 조심해야 돼. 물질 컵이라 이게 깨지면 안 돼. 비싼 컵이야. 상당히 안 떨어지게 조심해서 잘 집어넣으세요. 상당히 무조건 심하네. 다음 위에 먹겠나? 아 미니언 가졌구나. 미니언 따로 먹겠다. 떨어지면 안 돼.
손으로 닦아야지. 됐다. 치웠어. 전기가 좀 안 돼 있죠? 얘는 버려도 될 것 같아. 전기를 원래 이렇게 보관용으로 막 이런 거 집어넣고 원래 쓰는데 안 돼. 안 좋은 것 같아. 버릴래. 습관이 잘 들어야 돼. 얘도 그러면 뭐가 잠겨 있을 텐데 여기에도 뭐 있지? 귀엽네가 큰일 났어. 아 이거 공룡뼈 얘는 갖고 있어야겠다. 조립해야 돼. 오늘 공룡뼈보다 그 지적도 트레이에다가 바니쉬를 좀 바르는 영상이 코가 좀 많아. 그걸로 찍어야 될 것 같아. 소스를 끓이고 과자들을 집어넣고 피자는 들어가시고 됐다. 물도 가져왔어. 얘도 버립시다. 이런 거 쓸데없어. 종이 쓰레기에 나중에 안 치워. 보관용으로 써놨더니 좋지 않더라고. 필요할 때 후회할 수도 있어. 아니면 이거 다 정리해서 집어넣어도 되고. 정리를 좀 할까? 아 나중에 할래요. 너무 귀찮고 피곤해. 아 정신없어. 노래 아니 하나만 가져가자. 정리벽이나 트레스 같은 거 정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. 정리 좀 하고 우선 트레이 이 정도의 트레이 그 잠깐만 뭐냐 바니쉬를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. 요 아이랑 토라도 들어있는 붓으로. 근데 쓸데없는 걸 어디다 뒀더라? 우와는 아 생각보다 다른 바구니에 넣어놨지. 이걸로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진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. 과자 담아놨어요. 해방 가져가 볼게요. 살찌겠는데? 근데 이만큼도 남았어. 이거는 집에 가서 가끔 생각나면 먹어야지. 보관할 때가 그래서 가. 여기다 보관을 좀 할게요.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죠. 근데 이거 어차피 다 열려. 이게 좀 반 덜 열려갖고 부족을 잘못 써야 되는 것 같아. 그래도 이건 조금 넓어. 하지 않게. 가루까지 싹 해서 아 조금 흘렀네. 아 이건 안 할 줄 알았다. 괜찮아 완전 찍어 먹었어. 이렇게 해서 계란과 자기 보관을 했습니다. 아 왜 뚜껑에서 안 닫히니. 되겠죠. 이만큼 넣어줬어. 얘 좀 떨어지려고 붙여야겠다. 도착제로 갖다 뒀더라. 기억력도 얘가 죽고 안 되는데. 아이고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. 찾았다. 어트림나 코팅지로 코팅해도 되는데 접착제로 안 붙이고 뭐지. 근데 이게 방수가 되는 스티커일 거예요. 괜찮지 않을까. 뚜껑이 잘 안 떨려. 잠깐 뚜껑. 아, 됐다. 접착 부분이 좀 붙어서 안 떨어졌나 봐. 눌러서 붙여줍시다. 뿅. 월급 받아서 아끼다가 저는 이전에 사고 싶었던 모델 중 하나를 주문했어요. 인형 하나하고 좀 사치긴 한데
딱 사고 싶은 거 두 개만 사고 그 뒤로는 뭐 주문한 게 없어요. 한 달에는 이래서 두 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합리화를 자기 합리화를 좀 했고 되게 붙였고 과자가 좀 많이 남았죠? 소심노라 과자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해서 먹다 보면 또 금방 채울 필요가 더 많아. 이거 양 한 3년 내내 먹겠어. 일단 따로 보관을 해둡시고 그때 치우고 보관을 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또 따로 보틀 하나를 더 준비해서 이거 여기 심어놔야 돼. 필라도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꼭 조심해야 돼. 무쪽 컵이라 이게 필라면 안 돼. 비싼 컵이야. 큰 거 떨어지게 되기 위해서 다음 집어넣으세요. 펜슬이가 조금 힘드네요. 다운이에 뭐 끝나? 아, 미니어트 가졌구나. 미니어트 따로 쇼핑하고 싸우지 마세요. 미니어트 가야지. 됐다. 치웠어. 전기가 좀 안 돼 있죠? 얘는 버려도 될 것 같아. 전기를 원래 이렇게 보관용으로 막 이런 거 집어넣고 원래 쓰는데 안 돼. 안 좋은 것 같아. 버릴래. 습관이 잘 들어야 돼. 얘도 저는 뭐가 담겨 있을 텐데 여기에도 뭐 있지? 귀여운 거 큰일 났어. 아 이거 공룡뼈 얘는 갖고 있어야겠다. 조립해야 돼. 눈의 공룡뼈보다 지적도 트레이에다가 바니쉬를 바르는 영상에서 코가 좀 많아요. 그걸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. 소스를 치우고 과자를 더 집어넣고 피자는 더 넣으시고 됐다. 물도 가져왔어. 얘도 버립시다. 이런 거 쓸데없어. 종이 쓰레기 때문에 나중에 안 치우고 보관용으로 써놨더니 좋지 않더라고. 이거 피자할 때 후회할 수도 있어. 아니면 이거 다 정리해서 집어넣어도 되고. 정리를 좀 할까? 아 나중에 할래요. 너무 귀찮고 피곤해. 아 정신없어. 그냥 하나만 가져가지. 정리벽이나 테라스 같은 거 정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. 정리 좀 하고 우선 트레이 이 정도의 트레이 잠깐만 뭐냐 바니쉬를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. 요 아이랑 토라도 들어있는 붓으로. 근데 쓸데없는 걸 어디다 뒀더라? 우와는 아 생각났다. 다른 바구니에 넣어놨지. 이걸로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진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. 조금 힘들어.